쓰는 보안법을 사용한 상태량 계산. 표에서 주어지지 않는 온도에서 상태량은 어떻게 하느냐? 선형 보관법으로 사용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102도시다. 표 테이블에 안 주어져 있죠. 물의 상태량은 표일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선형 보관법을 사용해야 되고 다음 예제 3에서 설명합니다. 자, 부피가 0.4m 3승인 용기에 온도가 102도시인 물, 이제 표에 안 주, 근도가 0.4다. 이 습전기의 비체적과 비내부 에너지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2도씨인 물의 상태량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다음처럼 보관법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즉, 100도씨일 때, 105도씨 때는 주어져 있지만 102도씨 때는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비체적을 구하려면은 이런 값들이 있어야, 특히 요 VF와 VFG가 있어야 102도씨에서 구해야 되는데, 102도씨에서는 없으니까 이걸 보관법으로, 선형 보관법으로 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100도씨일 때 0.0001047A점이 되겠고, 비체적을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면 105도씨일 때 VF, 지금 VF만 봅니다. VF 요거 0.001044고 B는 0.001040, 0.001047, 47 B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102도씨는 여기 X가 되겠죠. 그러면은 보관법이라는 것은 딴게 아니라 이거죠. A 대 B는 C 대 D 삼각형이니까, 닮은 삼각형이니까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 V는 요거 더하기, 요거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일단 기호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되고, A는 요거 V 여기 요 우리가 구하는 온도 T죠. T 102도. 요거 빼기 요거 대요 빼기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건데, 여기서는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A 대 B는 요 차이 대 요거는, 여기서 105 100B 빼기 100은 100대105 빼기 100은 요거 대 요거가 되겠죠. 따라서 숫자를 대입하면 A 대 B는 A 대 B라는 것은 여기죠. 여기 A 102 빼기 그래프처럼 A 100 빼기 2 빼기 100대105 빼기 100, 이거 105 빼기 100은 요거 빼기 요거 V에 우리가 구하는 VF 102도씨에 빼기 이거 빼기 이거 0 이거 빼기 이거가 되겠죠. 따라서 식을 여기서 VF를 해보면 VF는 0.00104랑 요거죠. 요거 더하기 이거 분해 이거 105분의 102 105 빼기 요거 그다음에 이거 전체 차이 하면은 0.00104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VFG도 똑같은 방법으로 VFG 요거는 1.65 똑같이 대입을 하면 요거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오고 여기 오고 하면은 1.5 이렇게 102도씨에서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한 값들을 대입해 보면, 어디 갔나요? 비체적. 예, 요거 VF고 여기 VG 자리에 대입을 하면, 요거는 구할 필요 없습니다. VFG 실제로 구할 때는 뭐 구해도 되고 이렇게 더 하면 되죠. 요두개다 하면 요거죠. 그래서 요런 102도씨에서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제 102도씨에서의 값을 BF와 VG를 아니까 우리는 비체적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vf 플러스 vfg 0.001045 더하기 0, 아까 이게 0, 근도가 0.3면은 x 0.4 요거 1.57 vfg 하면은 0.6292. 내부 에너지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도 UF는 먼저 102도씨에서 UF와 UFG를 구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는 똑같을 것이고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두 개 차이 하면은 이렇게 구하고 UFG도 마찬가지로 요거 대 요거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테이블에 넣어보면은 요 구한 값은 400 요거고 요 구한 값은 요거고 따라서 U는 UF 플러스 102도씨에서 U는 건도가 0.4니까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제 4는 압력이 140kPa이고 질량이 2kg 물이 습전기의 내부 에너지가 1500kJ이다. 이때 습전기 온도, 근도, 비체적을 구하라. 이 문제는 X, 근도가 주어지지 않아도 물리량, 예를 압력이 주어져 있죠. 압력 P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U와 M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로부터 B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즉, 이 문제는 압력과 근도가 아닌 이 다른 어떤 상태량, B 내부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습전기 내부 에너지가 이렇다 했으니까 이거를 질량으로 나누면은 B 내부 에너지가 750kJ/kg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표를 보는데 지금 압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온도가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표 2를 살펴보는 것이 편합니다. 즉 압력이 주어지니까 압력 140kPa에서 B 내부 에너지가 이런 상태인데 똑같죠. 압력이 125, 150 요 사이에 있겠죠. 그런데 다른 게 주어진 게 아니고 U가 주어져 있죠. 따라서 우리는 역시 140kPa인 상태에서의 보관법으로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압력 140kPa에서의 데이터가 없으므로 선형 보관법으로 먼저 140도일 때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A1번이 온도를 구하라 하는 거니까 온도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요거 대 A 대 B는 C 대 D 이런 식으로 하면은 즉 140 빼기 125 A 대 B 150 빼기 125는 T 빼기 C T 빼기 105.9는 D 110 빼기 100 이거 그렇게 하면 우리는 T는 이렇게 되겠죠. 이걸 자주 하다 보면 바로 이렇게 안 하고도 바로 이제 적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T는 105.99 더하기 이거 전체 분의 요거 전체 분의 요거 차이 곱하기 이거 전체 차이 이렇게 하면은 하다 보면 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 보면은 이거 답은 109.22 기본은 요거지만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걸 쉽게 적을 수 있습니다. 109.22도씨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체적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모르면은 요거 대 요거 또 VFG도 요거 대 요거 구해서 보면은 자 이거는 그냥 뭐 일일이 적지 않고 구해 보면은 이렇게 140kPa에서의 온도와 VFVFG도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구할 수
140kPa에서 비내부 에너지도 같은 방법으로 비내부 에너지 요거 요놈도 같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많이 쓰다 보면은 UF는 요거 더하기 0.6 요거분의 요것이 0.6이고 이거 전체 차이 이거 하면은 이렇게 UFG도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구행 결과는 여기 대입을 했습니다. 아까 온도는 아까 앞에서 구했고요. 그러면은 우리 압력 140kPa 비내부 에너지 아까 우리 앞에서 구했죠. 이런 상태에서 140kPa 데이터를 이용해서 근도를 구하면 됩니다. 근도 기본은 이거죠. U는 UF 플러스 뭔가요? X UFG니까 X는 거꾸로 U 빼기 UF 나누기 UFG 하면 되고 지금 우리는 U는 앞에서 아니까 빼기 450 지금 우리 140도니까 UF UFG 이렇게 하면 0.1418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도를 이용해서 비체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V는 VF 플러스 XVFG인데 우리가 140kPa에서 M이 앞에서 구했죠. 그걸 이용하면은 대입을 하고 근도는 0.14188이니까 대입을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0.17761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회사의 B 보화 상태에서 관련되는 예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